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이런 금융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마술봉이죠. 못하는 게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통장으로 월급을 아니면 용돈을 입금을 시키기도 하고 또 공과금을 내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고 신속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피해 대상도 보통은 노인층에서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부층, 노인층, 또 직장인이나 대학생, 심지어는 유명인들까지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피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수법과 종류도 아주 교묘하고 아주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는 아는 만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금융사기 제대로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금융사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보통 금융사기라고 하면 보이스피싱만 알고 계신데 그 보이스피싱,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낚아올리는 거고요. 전화 대신 메신저를 활용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있고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금융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파밍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담이나 알선을 가장하는 대출 빙자 사기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한 후에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 피싱은 뭐고 메신저 피싱은 뭘까요?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이스 피싱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또 금융기관을 사칭을 해요. 사기범이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은행,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를 번갈아 가면서 사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거짓 내용을 사용을 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범죄에 연루가 됐다, 자녀가 납치됐다, 이런 등등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쉽죠. 세 번째는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인지 눈치챌 수 없게끔 보통 뭐 070이라든가 이런 번호로 오는 게 아니라요. 발신번호 창에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조작을 해서 피해자를 현혹을 합니다. 네 번째,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를 합니다. 사기범들이 예전처럼 어눌한 우리말을 쓰지 않고 아주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하면서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요. 그래서 범행을 진행을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통장을 사용을 해요. 사기범들은 대출이나 취업 알선, 통장 양도시의 지급 등을 믿기로 해서 통장을 획득해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것을 이용합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신분을 감추는 거죠. 자, 보이스피싱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은 메신저 피싱의 특징입니다. 요즘 특히나 메신저 피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메신저 피싱은 첫 번째로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를 합니다. 메신저를 이용하는 다수에게 피싱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허위 정보를 전송해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돼 있고요. 그곳에다가 피해자가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을 하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시도를 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해킹을 한 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로챈 후에 메신저를 불법으로 로그인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친구인 줄 아니면 내 친척인 줄 내 지인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상대방에 진입하기 어려워요. 이제 사기범들이 가로챈 아이디로 지인을 사칭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메시지가 오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착각을 하게 돼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70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남자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요금이 연체돼가지고 전화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9번을 눌러라 이러는 ARS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9번을 눌렀겠죠. 그러니까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전화를 받아서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을 사칭하면서 또 피해 접수를 뭐 상담을 해주면서 이거는 금융감독원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고 금융감독원 쪽으로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기범이 전화를 해서 지금 통장에 있는 금액들이 모두 이제 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얼른 가서 은행에 가서 폰뱅킹을 가입을 하고 한 통장으로 모든 돈을 다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인분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기범들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그 금융정보를 가지고 통장에 있는 3,500만 원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인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뻔한 수법인데요.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꾸 생기는 거는 사기범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노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고요. 늘 경계하고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만약에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니어분들은 절대로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힘내라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안녕.